문제는 뒷담화 현장이에요. 아 진짜 남자분들은 평생 이렇게 편하게 살아왔던 거야? 짜자자잔. 물 데가 없어서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더 내 돈 내산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수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유난히 페스티벌이나 야외 행사도 많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탔거나 더위에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부가 지쳐 있을 때 싹 진정해주는 진정템과 제가 여름 내내 너무 잘 썼는데 요건 여름에만 쓸 게 아니다. 사계절 내내 정말 쓰고 싶은 삶의 질 수직 상승템까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핫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요, 짜잔! 딕셔니스트 올리 마더워트 페미닌 워시 제품이에요. 아마 여자분들은 극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한데 그날이 온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찝찝하고 피부가 따끔따끔거리고 짜증지수가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증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피부의 예민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는 위생 관리를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얼굴 씻는 거, 바디 씻는 것도 물론 순해야 하지만 특히 Y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가 연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순한 제품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요 여러분, 전성분이 딱 7개밖에 없어요. 99.97%가 자연유래 성분이에요. 0.03%만 화학성분인 거예요. 얼마나 순한 제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제품 알게 된 게 레펠이라고 뷰티 MCM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제품들이 벽면에 싹 있어요. 정말 몇백 개가 넘는 제품이 있는데 레펠이 직원분들이 이 제품을 정말 좋다고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면서 가지고 왔는데 6월달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자극을 느끼지 못했고 진짜 깔끔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름에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 순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는 딕셔니스트 페미닌 워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짜잔!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에센스랑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이 진짜 좋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두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뒷담화 현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뷰티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월마다 뷰티 유튜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월미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0명가량의 뷰티 유튜버들이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자리는 진짜 화장품 품평회가 열리는 자리예요. 이번에 신제품 써봤냐? 이 쿠션 실제로 어떠냐? 이거 되게 별로지 않아? 정말 영상에는 담을 수 없는 찐 리뷰가 쏟아지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듀이트리 제품이에요. 진짜 지성인 친구랑 수부지인 친구, 건성인 친구가 하나같이 유분감 없이 산뜻하게 발리는데 피부 열감을 싹 내려준다고 정말 극찬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본인이 쓰고 있는 기초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 광고를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가 추천템 영상으로 소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신상 쿠션 리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른 쿠션을 쓰고 또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땀을 막 흘리러 갔다가 또 땀을 식혔다가 이렇게 피부를 좀 혹사시켰더니 피부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정말 두드러기 나듯이 얼굴에 트러블이 쫙 났었는데 근데 피부 뒤집어지면 진짜 우울해지잖아요. 신상 쿠션, 신상 파데 등 테스트할 제품들은 쏟아지는데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진짜 촬영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좀 진정시키자라고 해서 다른 제품 싹 끊고 이 제품만 딱 발라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피부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진짜 행복해요. 제가 제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 피부 자랑, 저의 행복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왜 좋은지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형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에센스는 약간의 그린색을 띠고 있는 투명한 에센스예요. 손등에 딱 발랐을 때 끈적이는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요. 피부에 딱 흡수되면 유분감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뭔가 피부에는 보호막이 싹 한번 감싸진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수분감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날아가지 않게끔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크림은 아주 연한 에메랄드빛의 크림인데 이게 제형이 살짝 특이해요. 보통 AC라인으로 나온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딩젤처럼 묽은 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AC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보습크림 제형 같더라고요. 근데 또 발랐을 때는 수분감이 고체가 액체로 싹 녹듯이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진정 화장품을 바르면 수분감만 있어서 금방 날아가서 건조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 제품 써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 바를 때 약간 오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바로 향이에요. 딱 얼굴에 바르자마자 시카향, 민트향이 느껴지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시카민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시카민트라는 게 듀이트리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성분인데 페퍼민트 추출물이랑 시카 추출물이 함께 결합된 성분이라고 해요. 에센스에는 57.46%가 들어있고 크림에는 80.92%가 들어있는데 피부에 좋은 페퍼민트랑 시카 성분을 80%까지 넣었다는 거는 진짜 피부를 진정시키려고 작정해서 만들었다는 거겠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오케이, 뷰티 유튜버들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여름에 쓰기 좋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여름 다 끝나가는데 굳이 이 제품을 쓸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피부가 모공이 넓지 않거나 홍조가 없거나 피부 열감으로 인한 각질 부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굳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 모공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 나는 가을이나 겨울 겨울에 오히려 홍조가 더 생기고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적극 추천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알려드릴 때마다 늘 강조했던 부분이 얼굴에 열감이 많으면 화장이 금방 무너집니다. 얼굴에 각질이 많으면 화장이 뜰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열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여름에만 얼굴이 뜨거운 게 아니라 가을에도 겨울에도 홍조가 생기고 얼굴에 열감이 많이 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피부에 있는 열감을 내려주는 제품을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듀이트리 제품은 정말 열감 진정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 내내 자극받았던 피부의 열감을 진정시켜주고 피부 컨디션 자체를 회복하는데 좋은 제품이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20ml짜리 크림이 같이 들어있는 기획 세트가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8월 한 달 내내 30% 할인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열감이 많아서 홍조, 각질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기본템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세 번째 제품은요, 짜잔! 리무브의 스킨브라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유튜버 분들이 진짜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무리 추천 영상을 많이 봤어도 이 제품을 쉽게 도전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뭔가 속옷을 입지 않으면 헐벗고 다니는 느낌이 나고 사람들이 막 쳐다볼 것 같아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도조차 안 해봤던 제품인데 제가 6월 달에 승무원 친구를 만나서 승무원 추천템 영상을 찍었어요. 아니 근데 그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리무브 스킨 브라가 진짜 좋다고 정말 극찬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이거밖에 안 쓴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본인 이제 하고 왔다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정말 가까이서 이 리무브 스킨 브라를 한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왜냐면 나 스킨브라 했어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친구가 착용한 걸 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진짜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친구랑 같이 올리브영에 가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저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제품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이렇게 차
차를 타고 갈 때 움직임이 약간 낯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정말 덥고 습한 날에 속옷을 딱 입으니까 진짜 너무 깝깝하고 찝찝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때 딱 다시 도전한다고 탁 붙이고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슝 부니까 아 진짜 남자분들은 평생 이렇게 편하게 살아왔던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로는 정말 속옷을 입을 때 약간 우울감을 느낄 정도로 이 스킨 브라가 주는 해방감에 약간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제품도 여름에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낯이 요 끈 가리는 용으로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진짜 그 답답함에서 해방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을과 겨울에는 정말 옷이 좀 도톰해지고 박시한 맨투맨 후드도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편한 제품인 거예요. 정말 그때는 티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템으로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제품은 이렇게 자석 케이스로 되어 있고 이게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투명 캡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세척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올려가지고 말려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부가 밝으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거랑 요거는 기본 색상이에요. 저는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요 색상이 훨씬 더 잘 맞아서 기본 색상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저는 딱 붙여서 딱 이렇게 하거든요. 접착력도 진짜 좋아요. 접착력도 진짜 좋고 30회 이상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물에 살짝만 헹궈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브라의 답답함이 싫으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을 겨울에는 훨씬 더 자주 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하고 있으니까 8월 달에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요. 짜잔! 도로시와의 심리즈 브라렛 제품이에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니플 패치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한 속옷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제품 제공으로 처음에 받았던 제품인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너무 편해서 그래서 진짜 저 이렇게 그냥 속옷 정착템 하려고 오늘 이 영상 기획하면서 3개를 더 내돈내산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브라렛이 진짜 종류별로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놓고 잘 안 입게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약간 이렇게 봉제선이 없는 브라렛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땀이 잘 차요, 여러분. 물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편하긴 하지만 원단 자체가 이렇게 땀 흡수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덥게 만드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브라렛도 색상별로 한 다섯 가지를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끈이 얇은 형태로 있는 브라렛 같은 경우에 이 패드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패드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빨다 보면 막 구겨지기도 하고 매번 말릴 때마다 약간 다 펴서 말려줘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 그런 게 있고요. 약간 캡 모양도 그냥 퍼진 가슴처럼 이렇게 보여서 옷태가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입게 됐었는데 제가 이 도로시와 제품을 입고 나서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땀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는 소재고 이게 진짜 정말 잘 늘어나요. 정말 잘 늘어나서 딱 입었을 때 이 피부를 쫙 쪼여주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내 몸에 맞게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부분이 이 브라 캡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구겨지거나 말리는 그런 현상도 없었고요. 이 제품이 굉장히 힘있게 모양이 잡혀져 있고 넓기 때문에 가슴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주는 형태예요. 이 모양이 가슴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진짜 입었을 때 오히려 옷태가 훨씬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좀 박시한 옷을 입을 때는 이 니플 패치로 편하게 입고 좀 타이트해서 이렇게 몸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때는 브라렛으로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개를 구매를 더 했습니다.
컬러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나왔어요. 기본 흰색, 블랙 있고 쿨톤 피부들을 위한 핑크톤의 색상 있고 뉴트럴톤, 텐 베이지 색이라고 어두운 피부를 위한 컬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색 의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뉴트럴 베이지로 지금 세 개를 다 구매를 해놨고요.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사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짜자자자잔, 라쿠진의 미니 제습기입니다. 사이즈 어떤 정도인지 보이시나요? 제 얼굴 크기예요. 손바닥으로 하면 이렇게 되게 미니미니한 제습기거든요. 제가 고객님이 오시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장마철에 오셨던 고객님이 최근에 제습기를 하나를 바꿨는데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습기는 진짜 대형 제습기여서 방에다 딱 넣어놓으면 빨래가 뽀송하게 마르고 온 집이 다 뽀송뽀송해지는데 단점이 있다면 자기도 뽀송뽀송해진다, 자기도 건조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제습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공간 차지하는 거거든요. 짐이 계속 하나씩 늘다 보니까 자리 차지하는 게 싫어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데도 구매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제품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막 거실에 두고 온 집안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이 제품은 서브용 제습기라고 해서 각 방마다 설치하는 그런 제습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받자마자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막 빨래를 해가지고 방에 제습기랑 빨래 건조대를 해놨었는데 그때는 막 물이 조금밖에 안 차는 느낌이어서 아 역시 미니 제습기는 좀 힘이 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화장실에다 뒀거든요. 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시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아주 미세한 색 차이, 또 위치 차이 이런 걸 찾고 작업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얼룩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에 밀대 있죠. 그 밀대로 샤워를 하든 손을 씻든 항상 물때를 제거를 하고 바닥 타일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집은 어질러져도 되는데 그 타일 사이에 껴있는 핑크색 물때를 절대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미니 제습기를 뒀더니 물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얘가 샤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창문을 여는 것보다 밖이 지금 너무 축축하니까 창문을 닫고 나서 그냥 환풍기 켜놓고 이 제습기를 딱 켜놨더니 바닥이 뽀송하게 마르면서 물때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요거를 들리고 나서 청소를 하려고 봤더니 물때가 없어서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는 삶의 질을 솔직히 상승시켜준 템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작은 원룸에서 쓸 미니 제습기가 필요하다거나 화장실이나 옷방의 눅눅함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니 제습기를 그냥 하나 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한 3-4일 정도 켜놨을 때 이 정도 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 꺼내가지고 비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용법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정가는 129,000원인데 네이버 최저가랑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59,000원대더라고요. 반값보다 더 할인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 또 나는 공간 차지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라쿠진의 미니 제습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름 내내 꾸준히 써봤더니 너무 좋았던 아이템들을 쫙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수직 상승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